안녕하세요. 우리는 프린 쥐예요. 아, 일단은 너무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네. 저희가 데뷔한 지 2주 만에 1위까지 했습니다.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굉장히 부끄럽습니다. 저희가 아직 많이 모자라고 그런 신인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가요계 기록이라고 들었거든요. 2주 만에 일단 저희가 비방 방송에 안 나가는 그런 공연으로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갔어요.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, 팬 여러분들 앞에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 저희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20대는 좀 더 퍼포먼스적이고 좀 더 무대에 버라이티적인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언제나 무력한 몸이 되는 그런 프린스 그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들의 영원한 팬클럽.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하나 둘 셋 프린스! 프린스의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프린스가 저희가 1집 타이틀곡 Endless Moment 저희가 처음에 타이틀곡 결정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아, 네. 언제나 착한 진짜 수고 많았다 진짜. 이제 우리가 고생한 빛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다. 잘한 거 아니에요? 그래 그래. 야 수야, 내일 1시에 라디오 녹음 있고 아침 9시에 버라이티 쇼 MC니까 7시까지 시작하면 돼. 어? 내일 1위 가수가 괜히 1위 가수야? 너무한 거 아니야 요새? 뭐 하는 거야 지금? 나 힘들다고. 야, 형이 지금 최대한 니네 쉬게 해주려고 노력하면서 좀 부르고 있어 지금. 야 너 코디 맞아? 코디가 메이크업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게 뭐야? 잘 좀 해. 뭐 하는 거야 지금? 내가 하는 거 갖고 와봐. 아 진짜. 아, 됐어 됐어 됐어. 야, 됐고 내일 부산도 3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리거든? 아 또 차 타고 가요? 그러게. 아, 형 아 좀 비행기 좀 타요. 비행기가 얼마나 한다고 헬기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. 아 그래 형, 안 그래도 요즘 피곤하지. 아까 나 오래하다가 포도 보냈단 말이야. 내 형이랑 병원 가서 포도 당해서 받기라도 하자. 알았지? 알았어? 아니 프린스랑 프린스 학교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어디 가서 형은 이제 최대한 들어가고 어차피 버스 타고 부산까지 언제 가냐고. 그럼 매지 형 어디 갔어요?
매니저야? 잠깐 가게에서 뭐 산다고. 아, 피곤하다 근데. 그러지 말지. 네. 5년째 지금 아무도 못 살아. 왜요? 집에 알코올 중독자 아빠 있었는데 술 먹고 가족들 다 죽였대. 거짓말. 그런 소리 안 들리네. 긴장하는 게 어딨어. 진짜. 핸드폰. 아, 떨어뜨렸나 보다. 형, 같이 가요. 뭐 같이 가? 형 올라갔을 테니까. 갔다 와. 아, 형. 수영. 갔다 왔습니다. 야. 이럴 줄 몰랐어요. 형이 이럴 줄 몰랐어. 갔다.